사망자 7명이 발생한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사건 현장에서 2명이 에어매트로 뛰어내렸는데도 숨진 것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어제 오후 7시 34분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한 호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후 7시 48분 호텔 외부 1층에 에어매트를 설치했습니다. 이 매트는 10층 높이에서 뛰어내려도 살 수 있게 제작된 장비로 가로 7.5m, 세로 4.5m, 높이 3m 크기입니다. 이 에어매트의 무게는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126kg로 보통 펌프차 등의 식구 출동에 구조대원 4명에서 5명이 함께 들어 옮긴 뒤 설치합니다. 에어매트 설치 7분 뒤인 오후 7시 55분쯤 7층 객실에 남녀 2명이 뛰어내렸습니다. 하지만 먼저 떨어진 여성이 에어매트의 가운데가 아니라 한변의 가장자리 쪽으로 떨어졌고 그 순간 반동에 의해 에어매트가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이 여성을 구조할 겨를도 없이 불과 2, 3초 뒤에 남성이 곧바로 뛰어내리는 바람에 이 남성도 큰 충격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습니다. 이를 놓고 현장 목격자들이 찍은 사진, 119 부천 소방서글 씨가 거꾸로 된 채 뒤집힌 모습이 온라인에서 퍼지며 소방당국이 애초에 잘못 설치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한때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부천소방서 관계자는 에어매트는 정상적으로 설치됐으나 여성이 추락 후 뒤집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고층에서 뛰어내리더라도 에어매트가 뒤집히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화재 현장에서 에어매트를 잡아주는 사람은 없었느냐고 묻자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당시 인원이 부족해서 에어매트를 잡아주지는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공화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제대로 설치된 에어매트가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굳이 소방관들이 모서리를 잡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화재로 투숙객 등 7명이 숨졌고 중상 3명 포함 부상자 1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